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9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251270입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좀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넷마블이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한 투자 자산의 극대화, 상승이 좀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 반영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성공리에 흥행을 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역대 최대 예수금이 몰리면서 지금 상장 공모가 끝났죠. 그래서 9월 10일에 거래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빅히트. 자, 빅히트의 상장도 지금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9월 10일부터 이번 달 10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무래도 지금 역대 그 최대 금액이 좀 모이면서 최대 경쟁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관심이 상당히 뜨겁죠. 관심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똑똑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성공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 극대화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제가 계속 꾸준히 욕먹으면서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댓글엔 굉장히 얘기들이 많아요. 넷마블이 제가 좀 비싸다. 조금 비싼 감이 있다. 라고 이때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계속 꾸준히 제가 그 뒤로도 매일매일, 아, 그래, 좀 비싼데, 비싼데. 감성으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비싼데, 펀더멘탈 정도로는 멘탈을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 그렇지만 모멘텀은 있다. 주가를 상승시킬 모멘텀은 있다. 이것들이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상승하니까 아 비싸다면서요. 계속 이런 식으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욕을 계속 먹으면서도 아 비싼 걸 비싸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모멘텀은 있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기대감이 다 빠져버리고 이슈가 다 끝나버리면은 그때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겠죠.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언제까지 상승하냐, 어디까지 상승을 하냐, 그거는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비싸니까. 저렴하다면은 자, 보세요. 이때 뭐 크게 주가 변동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주가 변동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커봤자 마이너스 6% 정도? 마이너스 6%? 여기서 뭐7% 올라갔다, 7% 올라갔다 쭉 빠지면은 아, 8% 9% 정도 되겠네요. 차익실현 이때 좀 매수하는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지구간을 좀 버티면서 돌파를 했고 돌파하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본업이 아닙니다. 본업 이 회사의 본업은 게임이에요. 물론 똑똑한 투자로 인해서 자산이 좀 재무가 건전성이 생기고 자산이 안정성이 생기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빅히트가 상장이 되고 빅히트와 카카오 게임즈의 수익률이 좋은데 재무에 반영이 되려면은 얘네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 확보.
이 회사가 여기 투자한 이유는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본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겁니다. 시너지. 자, 원초적으로 볼게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넷마블이 영위를 하는 본업인 게임에 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닙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같이, 어, 동, 그, 좀, 시너지를 갖춘 게임 업종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에 관해서, 그 게임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투자자산을 이걸 매각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모멘텀이 시너지를 낼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럼 얘네들은 이 기업을, 상장 가치가 자산이 엄청 높아지는 건 맞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매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죠. 쉽게 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결정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넷마블의 BTS, 이번에 BTS BTS 유니버스 게임을 또 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게임의 본업에 대한 본업 게임에 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의 본업이 투자가 아닙니다. 본업이 어느 누가 이 기업에 지금 좀 현명한 투자를 한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뭐 투자회사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지금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넷마블이 뭐 이게 누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까지 상승할 줄 예상했겠습니까? 넷마블이 지금 10만 원대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 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단기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주가 상승이 이때부터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몇 프로냐? 지금 여기까지 상승을 한게 대략적으로 1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0만 원대부터 100%가 넘는 상승세. 자,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고 주가가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멘텀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투자 자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위를 하는 건데, 존속을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똑똑한 투자가 부각받으면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기본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승 중에 차익 실현 매물은 매번 나와줄 거다. 근데 단계적으로 상승을 할지, 이어서 돌파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때도 돌파하는지 여부보다는 밑에서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추후에 올라가는 거란 노려보자. 올라가는 거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평가가 돼 있긴 하지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성이다. 감성이다.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고평가다 그러니까 댓글로 욕을 하시죠. 몇몇 분들은 동영상 조금까지 처음부터까지 좀 자세하게 좀어 들어주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시고 댓글을 좀 다셨으면은 그런 댓글이 좀안 달렸을 것 같은데 뭐 우선은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데 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거고 이게 확실하다. 제 의견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제 말이 확신하다. 제 말을 믿어라. 제 말만 들어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단순히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 하락도 상승도 좀 제한시키고 있는 십자 캔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십자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점은 긍정적인 점은 이 부분에서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좀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꾸준히, 뭐, 물론 꾸준히 올라가기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만, 추세가 살짝 둔화되고 있죠, 살짝.
추세가 뭐 살짝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 2, 3, 4, 4거래일 명확하게 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연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면은 아 정말 힘이 세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센 부분을 보이다가 신고가를 보이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신고가를 보이면 떨어지는 모습,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신고가를 보이다가 좀 조정을 계속 받는 차익실현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거래량은 별로 없죠. 그 부분에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상승도 열어두고 있고, 상승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 그리고 차익실현도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앞뒤로 상승과 하락이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십자 캔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좀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때와 이때 주가 캔들을 그려보면은 주가 캔들을 보면 주가 여기 있죠. 이게 십자 캔들이잖아요. 이게 십자잖아요.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도 방어를 하고 상승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십자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형성을 했던 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한 번에 하면은 여기까지의 캔들을 만들면은 여기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 그럼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됐다. 그럼 이거 자체가 십자 캔들이에요. 십자 캔들. 자, 그럼 십자 캔들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 캔들이 나온 이후에 이 부분도 보세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현들, 여기 이까지 종가. 자, 여기까지. 자, 이거를 한 캔들로 하면 십자 캔들이에요. 십자 캔들. 여기에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가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 주가 돌파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 여기서도 주가 돌파, 박스권에서의 주가 돌파를 보여줬으니까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향후 지금 뭐 다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10일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가 흐름 움직이는 걸좀 기다려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넷마블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차익실현 매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던 게 확정이 돼버리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금 비싼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쉽게 조금 더 저렴한 이때보다 좀 저렴 아 쉽게 어 쉽게 그 저렴한 주가일 때보다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 더 누구든지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차익실현 매물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오르면은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우리도 하고 있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넷마블 주가 떨어지세요.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왜 매매합니까? 매매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카카오 게임즈, 자, 10일 게임즈. 자, 10일에 코스닥 거래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빅히트의 상장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대응을 잡으면서 주가 움직임, 차트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저의 의견들,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넷마블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P 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자, 화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 것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뭐 8월 18일부터 뭐 꾸준하게 매일매일 25일, 26일, 뭐 28일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작전에는 뉴욕 증시,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뭐 다양한 지수의 변동성들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부터 하락 요인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 메디카를 추천드리고, 현재가 16,400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다음, 1차 목표가로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5,200원, 그리고 바로 지어소프트를 추천드렸고, 16,5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수 앱지스도 현재가 뭐 1450원에 추천드렸고, 1차 목표가 1750원, 손절가 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추천 종목들 매수가와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리딩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